짜잔. 정말 힘들게 구했습니다. 포켓몬 빵. 아 이거 제가 첫 출시 되자마자 거의 바로 사가지고 먹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뭐 아예 그냥 꿈도 못 꿀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대란이 있었습니다. 계속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1세대 빵을 구하기가 겁나게 힘든데 이제 곧 2세대 빵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심지어 2세대 빵이 어떤 건지 유출까지 돼버렸대. 3립 인스타를 가봤더니 뭐 의문의 영상이 하나가 있어요. 대충 봐도 치코리타 피카츄 다른 버전 그 피츄에다가 맞아잉 리아코 거기에 이제 부케인까지 2세대 스타팅들이 보인다. 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공개된 첫 번째 빵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. 오 요 빵은 약간 블루베리 맛이 살살살살 날 것 같네요. 그 다음 빵은 돌아온 이상해 씨의 초코팡팡. 이게 지금 보니까 돌아온이라는 이름이 붙은 빵들은 실제로 옛날에 슈지가 잼민이었던 시절에 나왔던 그 빵들이 재출시가 되는 그런 빵들인가봐요. 돌아온 이슬이의 초코파운드. 2세대 전설하면 또 뭐야, 루기아 칠색조. 뭐 뮤츠랑 뮤만큼의 인기는 아닐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비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2세대 빵을 이제 출시 대비해가지고 과연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저 휴지에 금손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포켓빵을 숨겼다. 이 포켓몬 빵을 구하기 겁나 힘든 여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게임. 이거 제가 한 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때마침 잘 됐네요. 여기서 클리어 해가지고 포켓몬 빵 바로 까버리겠습니다. 짠. 어 뭐야 바로 얻어버렸어? 어 이 산다수로다가 물을 끄면 파이리가 나오나? 아 불 속에서도 멀쩡한 무적 포켓빵. 뭐지? 이건 뭔 포켓몬이야? 자 이제 드디어 포켓몬빵을 구하기 위해 각종 편의점들을 뒤지깁니다. 나 이름은 김박사. 아니 김박사님. 그렇다면 GD25? 아이 여기도 다 빨렸어. 저기 안녕하세요 아저씨 포켓몬빵 있어요? 너희들이 찾는 포켓몬빵은 리셀러. 이거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. 여긴 있을 거야. 그렇지? 겨우 구했다. 나 있어. 여기 안에 뭐 들어있니? 이게 도대체 뭔가. 아 이런 꽝으로는 이 포켓몬 빵을 깔 자격이 없어. 어? 리셀러 이 자식. 포켓몬 카드 때부터 아주 그냥 포켓몬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고 있는 녀석들. 아 품절돼서 네가 싸게 판다고? 이 자식 이거 나한테 사기치는 것 같은데. 어림도 없지. 어디서 물건이 있는데 구라를 치고 있어? 리셀러 눈을 피해! 너 포켓몬이랑 관련이 없잖아! 한 개 남았다. 빨리! 리셀러가 먼저! 가져가기 전에! 그렇지! 아, 배팔렘들, 참교육 컷. 아니, 왜 이렇게 자꾸 꽝만 나오는. 이럴수가. 충격적인 사실. 몬스터볼 띠블띠블실이 삭제가 됐대요. 아, 어쩐지 이상한 것들만 잔뜩 나오더라. 찐 띠블띠블실을 찾아야 돼. 그래서 또 다른 게임 준비했습니다. 포켓볼빵 더 게임. 여기서 띠블실 구한다. 편의점 갈게요. 첫 번째 편의점을 향해 굴러갑니다. 페미니마트? 회 파는 데 아니야? 이거 편의점 맞아? 쪽지가 뭔데? 아 품절됐대. 게임에서도 이렇게 포켓몬 빵 구하기가 힘듭니다. 자 쌈마트. 이마트가 아닌 쌈마트에 도착했어요. 저기 포켓몬 빵. 오 있다 맛도상. 아니 잠깐만 이거를 끼워 팔기를 한다고? 아니 맛도상 대팔렘보다 더한 악덕업주 안사. 제발 여기는 있어야 될 텐데 하나만 주세요. 이러다 빵 아예 못 먹겠어.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 그 포켓몬 빵 있나요? 자 네 번째 편의점 포도씨유. 뭐야 의문의 미소녀 알바생 등장? 혹시 남자친구 아니야 저 포켓몬 빵 있나요? 아 여기도 없어. 자 여섯 번째 편의점 진상25. 여기는 있을 거야. 여섯 번째인데 들어가자. 포켓몬 빵 언제 들어와요? 일곱 번째 편의점. 자 포도씨유 다시 왔어. 이거 먼저 공략을 좀 해야 되는 건가? 남자친구 있으세요? 자, 다음! 다시 산마트. 포켓몬 빵 있어요?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맛동산 사야 될 것 같아요. 아 너무 비싸. 이거 완전 호객 당한 것 같은데. 오케이 일단 초코롤빵 하나 생겼어. 대망의 첫 번째 오픈 초코롤빵. 여기 안에 뭐 들어있니? 빠밤. 뭐지? 아니 못 참겠다. 초코롤빵도 뜯었는데 이거 뜯어봐야지. 우선은 야무지게 한 입. 뭐가 나올까요? 어
않고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. 누구니? 하나 둘 셋. 얍! 오! 어니보기 나이스! 이 정도면 괜찮은데? 훌륭한데? 근본 3세대 스타팅들은 못 참죠. 다음 편의점 찾아보자. 아홉 번째. 일단은 이 친구랑 좀 친해져야겠는데? 너 나랑 친구하자. 뭐야? 뭐 이렇게 친구하자는 거에 감격을 하는 거야? 네! 오! 기념으로 빵 하나 더 줬어! 나이스. 이번에는 그러면 요 빵! 발챙이의 빙글빙글 밀크 요빵. 자, 일단은 여기 빵부터 까고 오픈! 좋은 거 뜨냐! 냐옹! 이게 재물일 수도 있어. 여기서 재물 바치고 바로 간다. 오, 진짜 이거 제가 딱 좋아하는 빵이에요. 안에 그 우유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빵이네요. 짠! 누구니? 하나 둘 셋! 오픈! 아니 뭐 생각하지고 이것도 별로 인기 없을 거 아니야. 단 4개 빵으로 좋은 걸 노리는 건 너무 노양심인가? 여섯 번째 편의점. 편의점 들어갑시다. 알바를 해야 되나? 있나요? 아 또! 안 사! 이거 돈이 없어 이번엔 진짜. 자, 포켓몬 빵 있나요? 이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 제가 그냥 찾아볼게요. 아니야, 한 번 더 찾아봐. 어림없는. 아, 여기는 아예 없네. 안 들었나 봐. 잼미니 스탑? 들어가자마자 잼미니가 있을 것 같은 이 분위기. 아, 이 예감은 틀리지가 않네. 이런 양스러운 친구들한테는 처음부터 그냥 포켓몬 빵 하면은 좋은 대답이 안 올 거야. 무슨 게임 하세요? 뭐지? 정자 키우기라고. 원 키우기요? 핫한 거 맞아 이거? 여기서 또 공감대 더 형성해야 돼. 야 이거 그거! 저도 하는데 이거 완전 핫한 게임이잖아요. 아, 이렇게 포켓몬 빵을 구하기가 힘들다니. 아유, 여기서 그냥 알바 자리나 좀 구해보자. 자, 알바하러 갑시다. 바로 시작할게요. 최대한 손님. 뭐야. 아니요. 네, 안 들어왔어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안 돼! 뽑기 기계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. 아, 오케이. 여기는 뽑기 해야 되나 보다. 잡았어! 초코롤 빵! 자, 그러면 비운의 꼬부기깡 까볼게요. 인기가 별로 없나 봐요. 곧 단종된대요. 이거 메론빵만 나가지고 맛있는데? 뭐니? 오오오! 고스트 나왔어! 야, 그러면 이거 각이다. 이거는 꼬부기가 아니라 고스트 각이야. 자, 여기에서 바로 좋은 게 떠줄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짠! 아, 이거 좀 빡센데? 세 번으로는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? 잘못. 한 두 번만 하면 되겠는데? 아이! 그렇지! 집어! 성공! 자, 보이니 될 마지막 꼬부기 빵. 아름다운 모습 보고 가시죠. 파이! 오! 파일이 나왔다! 파일하면 근본 스타팅! 우리는 모두 친구! 그렇기 때문에 파일의 또 절친! 꼬부기! 바로 각이다. 아, 근데 이걸 이제 더 못 먹는다니. 여기 딱 숨어있네. 좋아요. 대망의 파일이 각 과연 뭐 어떤 걸 가져다 줬을지. 오픈! 들어가자. 못 떴니? 못 떴어! 3, 2, 1! 뮤츠? 뮤? 핫! 떠올려! 와! 뭐야! 와! 설마 했는데 이게 뮤츠가 떠주네! 제가 살다 제 손으로 뮤츠를 뽑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. 싫어야 이거! 잠깐만, 이거 뮤츠 얼마야? 번개에서 한번 검색해보자. 오, 5만원? 뭐지? 갑자기 슬프네. 우리 꼬부기가 가기 전에 마지막에 저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슬픈 노래였던가. 야, 이거 꼬부기 비닐은 좀 보관을 해놔야겠어요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한 핵 이득으로 인해 진짜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. 다음 2세대도 아주 기대되는구만. 루기아 칠색조 기다려라. 뮤츠처럼 너도 잡힐 운명이야 나한테. 하하하하.